안녕하세요. 거품과 허세를 뺀 육아방송 올리브노트의 옆집언니입니다. 연말이 돼서 그런지 주변에서 내년에 결혼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우리 네. 시리님은 내년에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있어도 없는 척 하시겠죠. 있고 싶은데 예, 아직은 없는 건데 네. 갑자기 그러니까 깜짝 발표하시려고 그러죠. 우리 일단 날짜는 잡아놓고 상대를 정하는 건 어떨까요? 그런 간편한 방법이 네. 그래서 오늘은 내년에 결혼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는 유익한 정보를 네. 드리고 또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분들께는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예,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네, 결혼한 선배가 전하는 결혼 준비 노하우인데요. 일단 결혼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이제 커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가 결혼할 때 이제 쓸만한 자금을 얼만큼 확보할 수 있느냐 네. 이 계획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오버하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고 싸움이 그쵸? 많아지게 되고 있는 선에서 가능한 선에서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네.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드나요? 작년에 이제 한 웨딩 컨설팅 업체가 결혼 비용 실태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이제 최근 2년 내에 결혼한 신혼부부의 평균 결혼 비용이 주택 자금을 포함해서 한 2억 6,3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고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주택 자금이 제일 크죠. 1억 그렇죠. 6,7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나머지 결혼 준비 비용도 6,2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남녀 합산인 건데 크죠. 비용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드나요? 하셨잖아요. 더 들으셨던 거 아는데 넘어가죠. 저희는 일단 옛날에 했기 때문에 네. 지금이랑 좀 비교가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큰 돈이 드는 거는 맞긴 한 건 이게 또 평균이기 때문에 위로도 그렇죠? 참 많이 있을 수 있고 아래로도 또 이제 적게 하려면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네. 평균이라는 것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또 이제 결혼할 때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게 있나요? 그 웨딩 업체에서 보면은 결혼 준비 체크리스트로 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형식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네. 아주 많을 것 같은데. 네. 엄청 뭐 항목은 되게 세세하게 따지면 엄청 많은데. 돈 벌어야 되니까. 네. 네. 예식장, 회백 음식, 본식, 사진, 동영상 촬영, 의상, 드레스 턱시도, 메이크업, 부케, 연주, 비디오, 청첩장, 드레스 헬퍼, 회백시 수모, 초대기 교통 숙박비.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결혼식 준비로만. 그렇죠, 그렇죠. 또 그거고, 또 있잖아. 혼수도 있잖아. 그렇죠. 신혼여행, 예단, 예복, 가정, 가구, 주방, 이불, 예물, 한복, 신혼집 구입비. 제일 크죠. 네. 인테리어도 할 수도 있고. 네네. 뭐, 각종 용품도 많잖아요. 사실 결혼할 때 보면 또 쓸 게 또 많거든요. 자잘자잘한 것도. 근데, 이게 이제 결혼식 하는 것부터 해서 결혼식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스드메잖아요. 준비를 할 때 그렇죠. 네. 스드메가 스튜디오, 네. 드레스, 그리고 메이크업. 네. 그러니까 아시네요. 옛날에도 썼나 봐요. 저희 때 한창 굉장히 스드메가 열풍을 불 때였습니다. 예. 네. 이 세 가지 기본적인 건 이제 여성 신부와 관련된 네. 것들인데 이 스드메를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패키지로 해야 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스드메를 하잖아요. 네. 그 플래너를 끼고 네. 우리 주부 초자님은 스드메를 네, 하셨어요. 네네. 플래너를 플래너, 끼고 네. 네. 플래너 분이 스드메를 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웨딩 플래너한테 맡기면 이제 이분들이 거래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스드메 업체들이 네. 그 비용에 맞게 이렇게 정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그건 신랑 신부와 산정을 해서 보통은 사실 신랑은 이 부분에서 저도 뭐 결혼했지만 크게 관여하지 않고요. 살짝 빠져 있어야죠. 맞아요. 빠져 있고 잘 모르겠어요. 사실 복잡하고 그러니까 또 아까 지금 말씀하신 체크리스트 너무 세부적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예비 신부가 알아서 하기를 바라면서 모른 척하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웨딩 플래너와 예비 신부가 보통 얘기를 해서 드레스 샵을 뭐 준비를 다 해보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뭐 서울의 강남에 있는 청담동이나 이런 데 있는 드레스 샵 중에서도 비싼 데가 있고 뭐 중고가인 곳이 있고 고가가 있고 뭐 저가가 있고 약간 다 나뉘잖아요. 다 선택을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해본 결과 어땠어요? 전 되게 좋았어요. 제가 그때 결혼했을 때 한창 일이 바빴을 때였는데 근데 나의 결혼식인데 그걸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게 네.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으니까 맡기고 싶었나요? 네. 근데 우리 주부 초단님은 성향상 네. 위쳐나서 맡겼을 것 같기도 하네요. 일이 없더라도.
저는 귀찮기 때문에 오히려 안 맡기고. 본인이 다 하셨어요? 네. 저는 스웨어. 그럼 본인이 드레스샵에 직접 연락을 하시고. 그니까요. 아, 저는 드레스샵이 많은 길가를 걸어가면서. 아, 선택하셨어요? 어, 느낌이 가장 괜찮았던 드레스샵에 들어갔어요. 아니, 우리 옆집언니도 그때 일하고 있을 때. 저도 그때 학교 때였거든요. 근데 그래요? 저는 대신 드레스를 입어본 게 세 벌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왜냐면 이게 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 저 같은 성향의 사람일 경우에는 이런 선택을 하면 좋겠다는 게, 이제 자신의 그 몸매와 이런 걸 잘 어울리는 뭐 네. 드레스를 잘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친구들 결혼식에 가거나 친구들 드레스 봐주러 가거나. 그래서 생각을 해놓고 이제 결혼을 할 때 대략적으로 압축을 시켜놓으면 이것저것 많이 볼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가격을 생각하지 않고 할 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가격은 요즘에는 굉장히 비슷해진 것 같아요. 라인이 보면은 가격대가 예전에는 굉장히 다양했는데 굉장히 이제 비슷해진 것 같고, 일반적으로 많이 또, 하는 게 이제 그러겠죠. 네. 그리고 이 가격, 드레스의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이 뭐지, 그 드레스의 그 재질 있죠. 원단이에요. 네. 원단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영향에 미치지 않아요. 드레스 혹시 사시진 않았죠? 네, 저는 사지 않았어요. 네. 뭐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대여하는식이지. 네. 근데 가끔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런 분들이요. 그러니까 요즘에 스몰 웨딩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직접 이제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그냥 뭐 스몰 웨딩은 이제. 아니, 드레스 비용이 뭐 저는 잘은 모르지만 네. 보통 수백만 원씩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다 보면 진짜 비용이 훨씬 커지겠다 싶어서. 그래서 아주 좋은 그 원단을 사용한다고 해도 그 결혼식장의 상태에 따라서 그 원단이 빛을 발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원단보다는 드레스의 모양, 내 몸에 얼마나 그렇죠? 잘 맞는지, 그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막 드레스샵에서 이 원단은 뭐 어디서 온 얼마짜리 원단이고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네. 뭐 신체 부위가 더 다르게 생겼지만. 네. 팔 쪽이나 살이 많으신 분들이 또 그게 너무 부각이 되는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쇄골이 잘 안 보이는 그렇죠. 분이 쇄골을 너무 드러내는 옷을 입어도 안 어울리는 거고. 내 그런 몸에 가장 어울리는 옷을 입는 게, 그러니까 디자인에 가장 중점을 둬서 선택을 하시는 게 제 경험상으로. 궁금하신 시리님 말씀 보세요. 네. 네. 이게 아까 원단 차이를 생각 안 하셔도 된다고 했는데 이게 정말 네. 구분이 안 되나요? 실제 식장 가서 정말 비싼 드레스 입은 사람이랑 안 뭐 돼요, 일반적인 그렇죠. 거 입은 사람이랑 사람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네. 아, 사람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 제가 그래도 저랑 비슷한 시기에 결혼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비싼 그 원단에 드레스를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성당에서 결혼을 했어요. 조명이 이거를 살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원단 값을 하나도 하지 못해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요, 그 친구. 그 친구. 예, 그런데 저 역시도 그 친구 드레스를 보러 갈 때도 같이 했고 결혼식 날에 갔었는데 그 드레스를 입어보는 곳에서는 조명을 쏴주잖아요. 너무너무 그렇죠? 예쁘고 반짝였어요. 근데 성당에서는 자연 조명으로 하니까. 우리 옆집언니 뒤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겠네요. 아니에요. 너무 속상했죠. 왜냐면 이 드레스가 정말 이 친구가 굉장히 오래 저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고민해서 고른 거였는데 그걸 바라지 못하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드레스는 여성분들이 주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제 신체 몸매나 이런 거에 어울리는 자기 분위기에 어울리는 걸 하지만 이제 남자들 입장에서는 예비신랑 입장에서는 그걸 같이 보러 또 한 번씩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것도 원하고요. 뭐 안 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가죠. 되도록이면 이제 가주는 게 예의긴 한데 가보면 이제 사실 잘 모르겠는데 드라마에서 왜 딱 열렸을 때 그렇죠. 이거 그 반응을 기대하고 그 반응이요. 저도 그걸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는데 하셨나요? 생각보다 하긴 했는데 완벽하게 살지는 못했어요. 성격상 우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오 좋은데? 이 정도로 했지. 근데 여자들은 그 탁 펼쳐졌을 때 이야 이런 걸 또 원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죠 보통. 그럼요. 근데 여러 번 못 가겠더라고요. 따라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막 다 비슷비슷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어색해요. 네. 그 여성분들도 많이 오잖아요. 드레스샵에 다 여자분들이고 플래너분들이랑 뭐 예비 신부들이랑 다 많은데 그 사이에 이제 쭈삐쭈삐 껴가지고 하고서 내가 여기 왜 뭐 나는 뭐지라는 약간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색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많이 또 이제 그때 아니면 못 입어보니까 한 세 군데 그렇죠? 정도 여러 개 입어보는 게 또 네, 입어보 네. 여러분 그런 거 입어볼 때도 또 돈을 내야 합니다. 아 맞습니다. 네. 네. 현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너무 많이 가면 또 괜히 쓸데없는 비용을 낭비하는 수가 있어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플래너분이 그래도 저희랑 잘 맞았었는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불필요하게 네. 옆집 언니 스타일은 이제 좀 이렇게 본인이 다니시면서 잘 고르셨다고 했는데 사실 그게 쉽진 않은 것 같고 네.
플래너를 제가 상의를 해서 내 분위기에 맞는 샵을 몇 개를 정해서 말씀대로 쓸데없는 지시를 하지 않도록 네, 그렇죠. 필요한 거 입어보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제가 해봤을 때 이 다른 게 드레스가 그 똑같은 걸 이제 똑같은 샵에서 빌려가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네. 조금 이제 사람들이 선호도가 떨어지는 거를 추천하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좀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저한테 너무나 안 어울리는 너무나 공주스러운 옷이었는데 그 어울리잖아요. 공주. 아니 저는 공주스러운 옷은 어울리지 않아요. 여왕 스타일인가요? 아니 저 벨라인 이런 게 저한테는 잘 안 어울리거든요. 아. 네. 자꾸 저한테 어울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이 지금 이게 잘 안 나가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저는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흔하죠. 벨라인.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골라야겠네요. 미리 네, 좀 생각을 하고 해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잡지나 뭐 친구 결혼식이나 이런 그렇죠, 데 가면서 네. 아 나한테는 이런 게 어울리고 나는 이런 스타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거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생각해놓으면 조금 더 시간도 줄이고 여기서 돈도 줄이고. 그런 생각 우리 시린님 생각한 거 있나요? 네. 역시 있어요. 있을 줄 알았습니다. 남자는 없지만 드레스는 준비는 다 돼 있어요. 당연하죠. 여자들 원래 여자들은 결혼전에 다 생각하죠. 일이었고. 어떤 스타일을 생각하세요? 저는 미녀와에서에 나오는 그 아. 드레스요. 역시 우리 시리공주요. 시리공주. 어, 나 진짜 충격적이네. 이분이 약간 원래 애니메이션 좋아하시고 우와. 약간 아, 그 완벽한 벨라인. 어. 저랑 아, 어울린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절대. 제 생각에. 아, 근데 그러니까 이번 보시면 그건. 제 생각에 시리님은 그레이스 켈리가 입었던 결혼식에서 그 디자인이 굉장히 잘 어울리실 것 같다는. 외모도 뭐 그레이스 켈리 뺨치죠. 너무 찾아봐. 네, 다들 검색해보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세계의 미녀, 모나코 왕비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나코 왕비랑 그때 모나코 때 결혼했던 그 이전 결혼식 때. 그쵸. 네, 그때 딱 입었던. 와, 극찬인데요? 네. 그 드레스가 굉장히 잘 어울리실 것 같다는, 제가 추천합니다. 좋네요. 다음에 네. 꼭 입어봐야겠네요. 우리 옆집 언니 플래너가 또 추천하는? 네. 네, 스드메 얘기를 우리가 또 여기까지 했는데. 아니, 근데 스튜디오는요? 스튜디오요? 네. 저는 스튜디오도 촬영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옆집 언니 참 진짜 많이 안 했어요? 아니, 왜냐면 저는 그 사진, 친구들이 사진 찍는 걸 가서 봤는데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전에 방송을 했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로망이 없기는 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게 주변에 친구들 보면 딱 그 나중에 액자나 이런 거를 처치하지 못해서 맞아요, 맞아요. 완전 네, 그렇더라고요. 근데 격공이 이제 우리 주부 초단인 같은 스타일이라서 그렇고 저희 와이프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뭐 치워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맞아요. 그 친구도 그래요. 계속 이제 어디다 갈까 어디다 달까 어디다 갈까 고민을 하면서 나름 그걸 즐기는 거 같은데 저 지난번에 우리 사석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사실 남자들은 대부분 스튜디오 촬영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진 촬영을 길게 하는 걸 안 좋아하거든요. 일단 스튜디오 촬영은 아침 새벽같이 가가지고선 하루 종일 있잖아요. 또 메이크업도 하고 네. 숙제 해보니까 되게 진이 빠지고 진짜 해야 되나 싶은데 또 하자고 하니 결혼 전에 그런 거 싸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최대한 맞춰줘야 되니까 했죠. 그것도 이제 또 강남에 대부분 스튜디오들이 몰려있어요. 유명하다는. 그래서 촬영을 하는데 너무 힘들고 좀 사실 촬영 중에 좀 짜증 나고 배고프다 보니까 또 친구들 불러가지고 소위 빵 셔틀처럼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음식도 사가지고는 같이 이렇게 하면서 으쌰으쌰해서 찍었는데 찍을 때는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찍고 나서는 정말 제가 이제 말씀드렸으면 너무 다행이다 싶은 게 뭐 사진의 만족도를 떠나서 했다. 이거를 안 했을 때 행여 나중에 우린 사진도 없어 왜 그때 찍을 걸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여지를 없앤 거잖아요. 아 그리고 나중에 늙어서 보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식들한테도 네. 야, 엄마 아빠 이렇게 했었다라고 이제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저희 거실에도 이렇게 바닥 쪽에 이렇게 놓여 있는데 뭐 그렇게 이상하지 않던데요? 드레스랑 톡시도 입은 사진이 그렇죠. 저는 막 그것도 있고 자연스러운 사진도 이렇게 벽에 막 붙여놓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저도 벽에는 안 붙여놓고 치울 수 있게요 어쨌든.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스튜디오 촬영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제 그냥 스튜디오에 정말 가서 프로필 사진을 찍어준 스튜디오에 가서 여권 사진 찍었나요? 몇 장? 아니요. 청바지랑 흰 티셔츠를 입은 거 하나 네, 그리고 그냥 미니 드레스와 이제 세미 정장 입은 걸 하나 옆집 언니 저거는 누가 봐도 결혼식에 놓을 그것만 딱 준비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그것만 딱 찍어놓고 찍었어요. 네. 했더니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았고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 저거는 또 선택적인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해도 되고 네. 그 정도로 하고 집에 오히려 잘 보이게 놓고 볼 수 있으면 오히려 이렇게 거창하게 찍어놓고 치워놓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근데 보통 이제 옆집 언니는 플래너를 끼고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렇죠. 원래 플래너를 하게 되면 이제 스드메는 사실 안 하기는 어렵고요. 그렇죠. 공통적으로 하고 메이크업도 사실 메이크업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메이크업도 제가 원래 잘 안 해요. 아, 시험에 가서 그렇게 하셨군요. 네. 메이크업은 메이크업도 하셨죠? 네. 주부 초단님도
메이크업은 또 사실 남자들은 하고 싶지 않은데 남자를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요? 메이크업 결혼하게 해야죠. 하죠. 저도 했는데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그 메이크업을 해가지고 그 뭐지 요즘에... 많이 좋아졌어요? 어 그럼요. 그 아이라인 그 아이라인까지 했어요? 남자 애들 하는 그 남자 아이돌 애들 하는 그 아이라인 했더니 눈이 엄청 커 보이더라고요. 아 우리 옆집 언니 남편분은 이제 눈이 조금 그렇죠. 예, 귀여운 스타일이라 좀 예. 작은 게 아니고 귀엽거든요. 굉장히 전문가의 솜씨로 예, 완성된. 예.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살만 좀 빼면 될 것 같더라고. 예. 스냄에 이렇게 넘어가죠. 봤죠. 예. 네.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 선택을 하시면 네. 너무 또 그렇다고 플래너한테 따라가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의견을 내시면서 하셔도 되고 또 플래너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네 그것도 네, 조금 바지런하면 할 수 있죠. 드시면 될 거. 저는 별로 바지런하지도 않았어요. 네. 하지만 미리 생각은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결혼 남이 결혼식에서 생각을 하긴 했었죠. 뭐 그러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네. 일단 우리 혼수에 대해서도 이제 혼수가 제일 사실 더 문제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스드맨보다는 혼수는 우리 부처다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혼수를 안 했어요. 아예 진짜 최소한으로 다 생략했던 것 같아요. 최소화해서 한 게 뭐예요, 그냥? 이불값 정도였나? 혼수요? 아니 본인 집에 아, 이제 집에요? 살림 아, 집. 네 예단입니다. 네. 혼수 집에 정말 이불만 있는 거 아니에요, 집에? 가구가 하나도 없고? 집에 가구 뭐 침대, 네. TV, 세탁기, 냉장고. 기본적인 거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각자 거...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부처님은 아, 네. 부모님만 살았고 우리 남편분은 자취했었죠. 그럼 남편분이 쓰던 거를 쓸 게 하나도 없었나 보네. 다 버렸나 보네요. 네, 그 동생이랑 같이 자취하던 거 같아요. 네. 그 동생한테 그렇죠. 이제 물려주는 네. 식으로. 대체로 침대는 꼭 바꾸지 않나요? 왜요? 아 그냥 새로운 마음. 아 침대는 이제 보통 더블을 쓰진 않으니까요. 혼자 아, 자취하고 그래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예전에도. 부모님이랑 살지 않았어요? 네. 아, 부모님이랑 살 때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혼자 뭐 자취를 한다고 했을 때 더블을 뭐 얼마나 넓은 집에 산다고 이렇게 쓰진 않죠. 물론 뭐 선택에 따라서 그거는. 침대는 당연히 또 결혼하고 보금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새로운 보금자리. 그렇죠. 중요한 보금자리니까. 네. 당연히 그 침대에 대해서도 대부분 또 보면 약간 로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가 생각하는 프레임이나 뭐 프레임이 아니더라도 매트리스 뭐 브랜드 중에서 나는 저 브랜드가 좀 비싸더라도 난 저걸 하고 싶다 이게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런 게 없었는데. 아니 제 주변에서도 상당히 그걸 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미국의 S 브랜드 그렇죠? S 하고 끝에 Y로 끝나는 뭐 그런 브랜드나 T로 시작하는 브랜드 매트리스 브랜드 중에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있고 실제로 저도 이제 그런 거 전혀 따지지 않았었는데 침대를 이제 알아보러 다니면서 매트리스 누워보니까 느낌 좀 다르더라고요. 다를까요? 좀 달라요. 매트리스는 이왕 좋은 걸 하자라는 생각이 있고 결혼 때 아니면 그걸 또 결혼해서 비싼 거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걸 주문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그 외에는 뭐 TV? 그러니까 남자들이 텔레비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집에 쓰던 이제 저 혼자 살 때 쓰던 42인치 TV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걸 계속 보는데 제 주변 분들은 뭐 대부분 뭐 55인치, 60인치 네. 뭐 요즘엔 더 큰 걸 샀잖아요 또. 지금 그런 가전제품 샵에 가면 65인치 이하가 없던데요. 잘 없어요. 네. 작은 집에도 65인치를 둬요. 네. 그럼 너무 저는 되게 이렇게 간격 거리가 안 되는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보기에 20평대 아파트에도 60인치를 놓으면 되게 가까운 것 같은데 보다 보면 적응이 될 것 같은 느낌이죠. 누가 사준다면 저 흔쾌히 받겠습니다. 우리 시민님은 TV 또 중요하시잖아요. 안 보시잖아요. 지금 TV를 못 보시잖아요. 휴대폰을 보시잖아요. 네, TV를 못 보고 있는데 근데 가끔 보면은 TV 없이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TV 말고 프로젝터 놓고서 TV 대용으로 쓰는 분들. 아, 그거 안 보게 된다 그러던데. 막상. 근데 쓰는 사람들은 또 쓰더라고요. 근데 화질이 아무래도 TV의 그 느낌과는 확실히 다르니까요. 아니 불 꺼놓고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뭐 사시고 싶어요? 혼수하면 우리 참 시리님 얘기를 들어보면 혼수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까? 오븐? 같이 살 집에 있어서 오븐? 아, 빵 만드는 거. 아, 죄송한데요, 정말. 제발, 본인의 어울리는 얘기 좀 하세요. 이렇게 뻥을 치시면 안 돼요. 빵 만드시는 거 좋아하는 거 아는데, 오븐 빵 만드는 거 안 쓰잖아요. 오븐이 제일 중요하다니요. 정말로요? 뭐, 침대고, 가구, 그러니까 침대를 비롯한 가구, TV, 소파, 뭐, 이렇게 많은데. 전자레인지요? 오븐보다? 아, 간편 요리. 아, 전자레인지 말씀 돼요? 간편 요리. 그 정도는 저희들이 결혼만 하신다면 사드릴 수 있는데. 아, 여기 있는 거 가져가셔도 되는데. 회사 거 갖고 가세요, 그냥. 아. 정말 색다른 답이었네요. 아, 보통은 이게 좀 다른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 인터넷으로 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오빠의 이제 회사에 있는 그 제품들 친오빠의. 예.
뭐 그냥 색깔만 이제 컬러만 맞추려고 이제 전자 제품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가구도 아니 근데 별로 크게 신경 쓰시지 않았네요 그 부분에 있어서. 네 왜냐하면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아이가 많은 아이를 이제 낳은 사람들을 보면 어차피 결혼할 때 좋은 거 비싼 거 막 해봐야 다 찢어지고 부서지고 막 어디다가 옮겨놓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색깔 컬러만 맞춰서 그냥 하자. 그 생각이 살면 살수록 아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확실히 보면 이런 부분도 각자의 그러니까 취향이나 차이인 것 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와이프가 사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S 브랜드의 냉장고를 샀는데 다른 건 이제 L 브랜드를 사면서 냉장고를 S 브랜드 샀던 건 고객이 여는 방식이랑 디스플레이 되는 방식이 좀 다르고 해서 그러니까 약간 굳이 통일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도 또 보면 이제 우리 옆집 언니는 인터넷을 통해서 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백화점도 가봤고 예를 들어 뭐 전자제품 총판 하는 그런 데 있죠? 대표적인 것들 그런 데도 가고 뭐 인터넷도 알아보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보니까 해보니까 막상 소위 뭐 강남에 S백화점이나 이런 혼수화를 많이 가는 백화점들이 비싸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묶음으로 샀을 때 더 싸요. 포인트도 주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캐시백이 그게. 되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뭐 인터넷이 싸다 혹은 뭐 저렴한 매장 가서 사면 싸다라고 생각하는데 백화점을 가셔서 잘 쇼부를 치면 잘 대화를 해보면 그 혜택들이 더 다 있고 발품을 어떻게 좀 파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오빠분이 이제 그 전자회사를 다니시니까 네네. 도움이 됐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발품을 조금 팔아보시면 한 곳에서 다 사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만일 한 곳에서 반지, 내가 원하는 게 다 뭐 있으면 시계 뭐 이런 것까지 다 사면 이게 포인트 같은 걸로 적립이 돼서 굉장히 이제 디스카운트가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살만한 게 뭐 다 모여있는데면 그게 사셔도 되고 그게 아니면은 되도록이면 대신 묶음으로 사는 게 좋죠. 그래야지 할인율이 확실히 높아지는 것 같고요. 우리 주부초단님은 이불 말고 안 사셨으니까 저는 뭐 그렇게 특정이 뭐 어떤 브랜드를 사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별로 당시에는 없었어가지고 그냥 생각 없이 결혼한 건 아니에요? 되게 뭔가 생각 없었지? 근데 급하게 결혼한 것도 아닌데 그러게요. 연애 기간이 급하게 한 건 아니지만 좀 되게 많이 바쁠 때여가지고 이게 어떻게 결혼할 생각은 했어요? 하자고 해서 빨리 해치워버리자고 생각한 것 같아요. 했죠. 하자고 해서 했다? 네. 후회하는 거예요? 지금 약간 말투가 약간 이랬어요? 하쳤어요 방금? 아니 이렇게 한번 매장 한번 가보고 바로 딱딱 고르고 거의 이랬던 것 같아요. 되게 남자들도 잘 안 그러는데 결혼할 때는 근데 여기 만약에 샤랄라 그 다산의 여왕님이 있었다면 또 다른 진짜 꼼꼼하죠. 다산 파일, 엑셀 파일을 다산의 여왕님도 S 브랜드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명품 가전업계 명품. 근데 S 가전업계는 브랜드. L 브랜드가 더 잘 나가거든요, 사실. 아니 근데 가격이 거기가 더 높아서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친구는 지금 L 브랜드가 훨씬 높,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백색 가전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약간 S 브랜드가 뭐 우리가 아는 S 브랜드잖아요. 휴대폰 이런 거는 비싸잖아요. 근데 백색 가전에서는 L 브랜드가 확실히 프리미엄으로 지금 자리 잡아서 모터 들어간 건 L 브랜드가 좋다 이런 얘기를 뭐 아시잖아요 우리 말했었지만 그냥 원래 골드스타 시절부터 원래 뭐 가전은 골드스타는 없어졌으니까요 이름이 없어도 돼요. L 브랜드가 전부 청정기나 네 아니고 건조기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것도 많이 샀죠. 제 친한 친구는 애가 좀 귀차니즘이 되게 강한 애였어요. 본인 얘기는 아니죠. 아니에요. 근데 얘가 그래서 결혼을 한다고 해서 아 그래 결혼하는 그 남자친구도 10년을 사귀어서 결혼을 했거든요. 아, 귀찮아서 안 헤어지고? 네. 하다 보니까 이게 정이 들어서 헤어지는 못하는 거예요. 헤어지고 몇 번 네. 했는데 그래서 10년 동안 연애하다가 결혼을 해서 그래서 그래 애가 되게 야근도 많이 하고 주말에도 출근하고 하는데 야 그럼 너 어떻게 혼수랑 이런 거 뭐 가전 뭐 샀어? 그러니까 샀어. 어떻게? 홈쇼핑으로. 홈쇼핑으로 예 그때 홈쇼핑에서 막 나오는 거 보고 주말에 어떻게 TV 보다가 괜찮네 그냥 사고 야 그럼 너 신혼여행이나 이런 건 홈쇼핑으로 홈쇼핑으로 다 산 거예요 모든 거를. 시리님 재밌는 친구들 많다. 쉽게 했네요. 야 너 어떻게 비교 같은 거 안 해 뭐 인터넷으로 뭐 홈쇼핑 물건이 다 좋은 건 아니니까 예. 내가 귀찮으니까 그냥 홈쇼핑이 편해 그러고서 홈쇼핑으로 다 사더라고요. 저는 인터넷으로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인터넷은 비교라도 할 수 있는데 홈쇼핑은 그냥 방송. 아니 홈쇼핑도 여러 홈쇼핑 있잖아요. 뭐 홈수 네. 제품도 파는 거 많으니까 비교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그건 진짜 개인의 말씀대로 귀차니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큰 차이는 아닐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길게 보면 큰 차이가 아닐 수 있어요. 뭐 당장에 보면 몇십만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거에 내가 고민을 하고 그렇죠. 뭐 가격이 어디가 더 싸니 이런 거를 연구를 하느니 그냥 편하게 그냥 가겠다고 맞아요. 그게 나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이게
하나하나 이제 너무 꼼꼼하게 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싸울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오히려 안 좋은 거잖아요. 그 좋은 걸 사겠다고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싸우고 이러면 그게 싫어서 그냥 맞아요. 예, 이렇게 사실 이게 결혼 뭐 그러니까 저희가 뭐 오늘 주제가 노하우라는 개념이지만 준비를 실제로 해보면 결혼 준비가 상당히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다들 우리도 또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는 입장에서 온전히 결혼 준비만 하더라도 힘들 텐데 병행해서 하다 보면 바쁘고 신경을 완전히 못 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또 각자 원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고 감정 싸움도 될 수 있어요. 말싸움도 되고 맞아요. 특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혼수라는 것도 지금 우리가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에 보면 돈을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개념에서는 어쨌든 여자 쪽에서 많이 해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약간 눈치 싸움이라고 하면 좀 웃기지만. 서로 약간 아무리 오래 사귀고 이런 사이라도 또 너무 싼 거를 산다거나 그러니까 이게 결혼은 사실 뭐 저희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가 부모님들도 보시니까 보시기에도 야 너무 좀 조그마해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돼버리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 안 나오도록 서로 조율을 잘하면서 부담을 또 안 주게 그냥 어찌됐든 이거 하다 보면 상당히 피곤하고 지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제가 결혼할 때 김치냉장고를 안 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집안에 뭘 많이 드리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는 게 그 밖에 보이는 게 싫어서 안 샀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가끔 1년에 한 번씩 김장철마다 아유 김치냉장고가 너희가 없어서 이 얘기를 하세요. 그게 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라고 하는데 끝까지 안 사고 있어요. 어머님 저희 집에 둘 데가 없어요. 넓은 데로 가면은 그때 살게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아 지금 집에 그렇게 넓은 둘 데 그렇게 많은데 너 뻥을 치시면 어떡해. 더 넓은 데 가면서 아 지금도 저는 그 막 짐이 많은 게 너무 싫어요 저는. 김치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냉장고와 병행해 쓸 수 있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걸 어쨌든 하나 더 사게 되면 지금 냉장고를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김치냉장고 얘기가 나서 그런데 그거는 부모님들은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보면 굳이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냉장고에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거를 굳이 김냉에 넣고 있는 걸 보면서 아, 왜 이렇게 써야 되나 싶은데 그 부모님 세대에 있어서 김냉은 있어야 된다. 이거는 뭐 기본인 것 같으니까 그거는 뭐 선택적인 것 같습니다. 새로 결혼하신 분들 있어. 우리 시린이 같은 경우 전자레인지만 있으면 되니까 필요 없잖아요 사실. 아 시어머니가 속이 좀 상하시겠어요. 겨울에는 그냥 냉장고 없이면 밖에다 음식 내놓으면 되겠네요. 아니, 근데 아들이 맨날 그 냉동조리 식품만 이렇게 먹으면 엄마가 참 속상해. 오늘 점수가 떨어진 소리가 들리네요. 네 저희 뭐 어쨌든 혼수 이 정도 이제 얘기를 해봤고 이제 예단에 대해서 이게 참 민감한 네. 예단으로 정말 싸워서 중간에 파혼한 사례가 많거든요. 수두룩이죠 수두룩. 네. 아니 예단이 보면 기본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것들이 보면 현금 예단 그러니까 일정 부분 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서로 주고받는 개념이죠 사실. 그쵸. 일정 부분 줬다가 드렸다가 반 정도 돌려주고 그냥 왜 하는지 제가 봐도 모르겠지만 그거라고 현물 예단 이건 뭐 아까 말씀하셨던 이불 네네. 반상기 은수저 모피 모피도 모피는 사실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집에서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그래요? 형편 맞췄을 때 그리고 뭐 저희는 오늘 노하우를 알려드린다고 했으니까 사실 보면 이제 남편 그러니까 남자 쪽에서 집을 번듯하게 해온다 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한번 신부 쪽에서 뭘 해갈까. 근데 차 이런 건 좀 많이 좀 부담스럽잖아요. 모피는 사실 뭐 물론 더 고급도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조금 가격을 저렴하게 하면서 줄 수 있는 선물이니까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서 보면 그러니까 아 그걸 이제 하셨어요? 네 저는 안 했어요. 모피를 다 하진 않아요. 다 하진 않고 그거는 또 우리 옆집 언니 같은 경우에도 동물 사랑 때문에 싫어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어른들 중에서도 싫어하시는 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건 개인적인 선호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니까 모피 대신 페이크 펄을 드리면은 저렴해 보이냐 페이크잖아요 우선 아주 예쁘게 잘 나와요. 디자인이 개념 있는 사람 디자인이 중요한 것보다 그 털의 그 촉감이 이거 어머니 털의 촉감이 진짜 좋다니까요. 깜짝깜짝 놀라요 정말. 어 그리고 참 예단 중에 또 예복도 있네요. 아 그쵸. 뭐 그건 이제 서로 뭐 부모님한테 해드리고 그 가족들 형제나 뭐 그거는 뭐 공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만 요즘은 그 그냥 현금으로 하잖아요. 네, 현금으로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뭐 갖고 싶은 가방 모델 사실. 모델을 써서 주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가방을 줄 테니 너는 네. 시계를 받아. 약간 그런 게냐?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뭐, 가족들은 안 했어요? 나머지 가족들을 그러니까 저는 형이 있으니까 형 때 또 뭐 삼촌 뭐 이런 게 좀 챙겼던 것 같고 첫째니까
뭐 둘째 때 저도 뭐 사실 근데 그거는 형편에 따라 맞춘 것 같고 상황에 따라서 뭐 저는 오히려 또 그런 걸 굳이 근데 기본적인 거는 다 했던 것 같네요. 많아.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또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도 있어서 아 그 뭐 반지 진주 세트 네, 네. 진짜요? 부모님... 그거 진짜 하고 다녀요? 안 하죠. 그 막 빨간색도 있고 초록색도 아니 그런 색깔 안 했어요. 일부러 할 수 있는 뭐고 초록색 루비 파파이어 진주 이렇게 그러니까 할 수 있 그러니까 평소 하고 다닐 만한 걸로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 키우고 하다 보면 그거 언제 하고 나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못하는 건데 그나마 저희는 이제 별로 할 생각이 없었지만 어머니가 저희 형수님한테 했으네. 또 그런 걸 해줬으니 둘째 저희 와이프한테도 해주고 싶다고 해서 그거는 알아서 하시라 해서 대신 안 할 만한 거 하지 말고 평소에 할 수 있을 만한 걸 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할 리는 없죠. 아 그쵸 뭐. 아무래도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부부끼리 반지 하나 정도만 네. 좀 괜찮은 브랜드나 뭐 이런 걸 하나씩 주고받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추가해서 아까 옆집원이 말씀하시는 대로 좀 뭐 해주고 싶다 그러면 부부 이 기회에 하나 사준다 해서 명품백을 뭐 하나 사준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러면 네가 명품백을 사준다면 아 네가 명품백을 받는다면 나에게 시계를 사줘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시계 같은 걸 많이 받기도 하고요. 네. 그런 식으로. 저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현금 예단하고 현물 예단은 그냥 이불로 완전 최소화해서 그냥 이불이요? 네, 이불로 친척들한테도 줬어요? 네 친척분들한테 아 진짜요? 하고 그 정도 끝 저는 저희 아버님이 무녀 동남이세요 너무 좋은 게 친척들 챙긴 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점 좋네. 게다가 우리 옆집 언니는 이제 막내 며느리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까지는 또 안 해도 돼요. 아마 친척들이 있어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성향상. 저는 아까 얘기한 것 중에 반상기랑 은수저랑 정말 쓸데없거든요. 계속 쓰려면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걸 안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 조금 그때는 합리적으로 했던 부분이 저희 본가에 네. 냉장고가 오래돼서 바꿀 때가 돼가지고 어차피 그 비용이 몇백만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반상기나 뭐 이런 거 사다 보면 은수저도 사실 대단하게 비싸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그냥 냉장고를 바꿨거든요. 요새는 보면 이거를 꼭 정해져 있는 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현금으로 하기도 하고 만약 현금으로 그냥 또 하게 못하면 현물인데 필요한 걸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또 이쯤에서 나와야죠. 시리님. 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기대되네요. 예단이나 이런 거. 나는 뭘 받고 싶다. 나는 뭘 사주겠다. 딱히 받고 싶은 거 없다고요? 없거든요. 네. 리얼리? 왜냐면 네, 제가 뭐 명품이나 뭐 다른 거 가방이나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니, 그거 명품 PC? 에코백. 사랑의 단계. 에코백 좋아하시잖아요. 남편이 직접 만들어준 에코백. 네, 에코백은 뭐 그냥 들고 다니니까 그거 말고 기껏해야 뭐 전자제품? 아니 정말 독특하시 확실히 다르네요. 우리 시리님. 아니 예. 그 패드나 이런 거 있으니까 뭐 카메라나 뭐 이런 거. 아 카메라. 네. 근데 옛날에 카메라 결혼 혼수였잖아요. 아 예전에는 예 많이 비싸. 아니 근데 일반 선물로 받는 거를 명품백도 필요 없고 명품백은 다 필요 없고 카메라 사실 좀 독특하긴 한데 뭐 근데 그거는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하는 거고 취향이니까. 근데 상대방이 사주겠다 그러는데 사주겠다 그러면은 받긴 하겠죠. 그러면 맞잖아요. 어떤 상호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이니셜로 뭐 받고 싶으세요? 저요? 스카프요. 아니요 상호 H 브랜드의 스카프. H 브랜드의 스카프 정도 그래도 양호하네요. 저는 그래도 비싸게 하진 예. 그렇게 안 그러면 그 그렇게 비싸 우리 예. 시리님 같은 경우에는 괜찮네요. 그 드레스를 입고 공주 드레스 입고 H 브랜드 스카프 하고 전자레인지 들고 신혼집으로 카메라 목에 걸고 연상돼서 어떡하죠? 아, 정말 괜찮네요. 근데 저도 뭐 명품 가방이나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는데 결혼할 때 가방을 사주신다고 해서 받았는데 급다 또 매장에 가니까 또 되게 또 아 눈이 돌죠. 네. 욕심이 나. 그래서 아 이 정도에서 고르라고 이제 했는데 아 막 좀 더 막 비싼 게 마음에 눈에 들어.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원래 비싼 게 예뻐요. 또 이제 백화점 명품 가가지고 쫙 돌잖아요. 네. 돌다 보면 또 내가 생각하는 사실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게 너무 고가일까봐 다른 데부터 도는데 보다 보면 사실 비싼 게 또 마음에 들잖아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하나 사니까 두고두고 들고 다니면서 좀 두고두고 들고 다니긴 해요. 우리 못 봤는데 아, 회사에서는 회사를 한번 보여주세요. 핫핑크 가방 옆집 언니는 그거 다니잖아요. 핑크요? 네. 저는 결혼할 때 받은 평소 복장이랑 너무 안 어울리는데요? 어떡하죠? 저는 결혼할 때 받은 거는 아직도 오픈해 못했어요. 한 번도 안 들고 다녔어요. 왜요? 마음에 그렇게 안 들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예쁜데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요
풀 세트로 이제 장식을 해야. 아, 아 어울려서? 어울리잖아요. 내가 회사에 버스 타고 오는데 이걸 들고 올 수 없잖아요. 차 가지고 오실 때 가져오세요. 괜찮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아직도 한 번도 안 열어봤네요. 그렇게 두면 아깝죠. 갖고 다니기 많은 것 같아요. 아 저는 반지는 열심히 잘 끼고 다니는데 그게 안에다가 아니 근데 오히려 이제 저는 재밌는 점이 우리 옆집 언니 같은 경우에는 저 반짝반짝거리는 저 결혼 반지를 잘 끼고 다니잖아요. 네. 사실 저만 해도 이제 결혼 반지 반짝반짝거리는 게 있긴 한데 아니 남자들은 잘 안 끼죠. 아니 여자들도 보면 막상 결혼 반지를 막 잘 끼지는 못하는 게 괜히 번쩍번쩍거리는 게 좀 아 저는 그래서 일부러 많이 큰 사이즈를 안 했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작진 않은데요? 여러분들 독자의 상상에 맡깁니다. 청취자에. 아 근데 이게 괜히 이제 구석에 박혀 있으면 아까우니까 그렇죠. 열심히 어차피 감가상각은 될 네. 거고. 아니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양가에서 또 그거를 해주고 싶어 하셔가지고 다이아몬드가 들어간 했었는데 네. 뭐 크진 않지만 근데 실제로 그 아까 말씀하신 명품 백을 사주려고 네.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또 유명한 T 브랜드나 뭐 이런 V 브랜드나 네. 보석 브랜드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네. C 브랜드나.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차라리 반지를 네. 좀 그냥 평소에 끼울 수도 있으면서 이 명품이라는 거 보일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나 해도 괜찮지 않을까. 아, 좋아요. 전 그 생각이 네.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자질구레하게 안 할 거 빼고. 하나로 하면, 그냥 네.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T 브랜드를 그냥 할까 했었는데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걸 적당한 걸로. 근데 안 했습니다. 할 걸 그랬나 봐요. 그냥 그때 안 사면 또. 그러니까요. 안 사게. 사기가 쉽지 않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 시리님 잘 들으세요. 지금 너무 욕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아니, 받아줬고 계시는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해요. 네, 다른 뭐, 거 쓸데없는 네, 다른 거 브랜드의 네. 뭐 팔찌라던가 보석류 정도로 네, 생각해봐야겠네. 아 반지는 말고 반지는 팔찌나 자, 우리가 지금 그런 다른 브랜드의 팔찌나 이런 거 말고 그냥 제대로 한 거 하나를 하자 지금 아, 이 얘기를 하고 얘기를 있는데 얘기를 듣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근데 팔찌도 안 하시고 목걸이도 안 하시고 하는데 굳이 제가 봤을 땐 반지가 가장 적당한 것 같은데 귀걸이도 안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에코백을 하는 진정한 환경사랑. 그렇네요. 당황스럽네요. 지금. 노하우를 이렇게 드렸는데 다른 소리 하고 계셔가지고 너무 실망입니다. 진짜 옷반지랑 옷 갈아입지 막 이거 반지. 옷반지. 하신다고요? 보석반지 하시죠. 보석반지. 반지가 옷 갈아입기가 깨지기 쉬워요. 아, 네. 또 그래요? 네. 그리고 그거를 끼고 다니시면 인정할게요. 옥비녀 하고 다니시면 아, 네. 인정.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아, 지금 머리 스타일이 잘 어울리잖아요. 근데 혼수 필수품으로 그 가락지들도 많이 하잖아요. 있어요, 있어요. 네. 저도 있어요. 근데 그거 정말 없어요. 네, 아니, 진짜 아닌데 장롱 속에 넣어. 지금 우리 세대 때는 거의 안 했던 건데 되게 올드한데요, 지금. 아, 여기야 뭐 포항뿐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옛날에 이제 풀세트 할 때 좀 안 하는 거 할 때 했었지. 네. 옷반지는 지금 일단 예비신 분들 싫어하잖아요. 그거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런 거 말고 제대로 된 거 하나를 하자. 그렇지. 제 말이. 그게 확실히 그게 노하우라면 노하우인 것 같으니까. 아니, 근데 하고 싶 옷반지 하고 싶은데. 또 이제 어머님 성함에 옥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 성함에도 옥자가 들어가는데. 아 머리야. 갑자기 옥반지. 아 와닿네요. 네 어쨌든 여러분 결론은 너무 이래저래 이 나와 있는 거 중심으로 리스트가 나와 있는 거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내 생활에 필요한 거 네. 네, 이런 거를 좀 제대로 된 거 하나를 사는 게 낫다라는 게 저희의 결론입니다. 네 노하우. 네. 아니 하나하나 짚다 보니까 되게 진짜 허례허식이 너무 많은 너무 것 같아요. 많아요. 네. 없애면은 결혼 비용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거 비용 빼고 네. 2,200만 원 정도 평균이라고 네. 하는데 확 줄일 수 있어요. 네, 차라리 그리고 그 남는 돈으로 차라리 주거 비용에 더 넣어서 그렇죠. 집을 더 편한거나 좋은 걸로 하는 게 더 네. 합리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옆집 언니 예전에 말씀하셨는데 이 비용들을 아껴서 여행 비용을 써도 돼요. 네, 추가적으로. 그렇죠. 네. 굳이 이걸 쓴 다음에 보지도 않을 거 쓰지도 않을 네. 걸 하는데 돈. 저도 최대한 줄이고 싶어서 줄인다고 생각했는데 뭐 부모님도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왜 했을까 싶은 게 사실 많거든요. 맞아요. 어쨌든 결혼은 두 사람의 결혼이기도 하고 양가 부모님이 중요하긴 하지만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잘 얘기를 하면 또 대체로는 들어주시니까 요즘 부모님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잘 상의를 한 다음에 불필요한 부분들은 가지를 잘 쳐내시고 필요한 부분을 제대로 잘 알차게 꾸리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시리님 얘기를 또 들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옷반지랑 전자레인지 정도면 되니까 지금 우리 옆집 언니가 정리하시는 걸 딱 맞는 얘기 같지 않아요? 네. 불필요한 거 원하는 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허례허식 필요 없어요. 제가 필요한 다이아몬드 거 다이아몬드 하지 말고 그냥 옷반지
하고 이제 명품백 박스 말고 카메라, 안녕. 스카프 깔별로 좀. 누구나 다 이제 취향이 다르니까. 다르니까요. 네. 인정하죠. 네. 남의 취향도 인정해주고 나의 신부의 취향과 나의 신랑의 취향을 잘 인정해주면서 그런 게 바로 결혼이 아니겠습니까? 예, 안녕.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됐나? 잘 모르겠네요. 네. 네. 아니 우리 시리님한테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니 시리님이 유익하셨다면, 네. 네. 우리 이제 많은 분들께 또 유익한 시간이 됐을 거라고 암요, 생각을 네. 해요. 그리고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생각. 다시 한번 무슨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회상을 하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예. 그러니까 이게 결혼이 큰 이벤트잖아요. 그 외에 소소한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아이 돌잔치도 있고 또 뭐 이런저런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이제 불필요한 거 하지 말고 제대로 네. 이제 알차게 맞습니다. 하는 그런 걸 할 때 생각을 잘 하시면 네,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네, 다들 됩니다. 남자는 미리 구해놓으시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괜찮은 남자, 괜찮은 여자. 이건 따로 한번 주제로 한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괜찮은 사람 부르는 법.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좀 재밌는 얘기 해봤는데요. 뭐 이런 시기에 또 이런 얘기 또 잘 맞잖아요. 네. 네. 늘 저희는 시기에 잘 맞는 얘기 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재밌게 들으시고 다시 현실로 돌아가셔야죠. 오늘도 예. 전주유가